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그랜저 H입니다. 2015년형 성능 점검 상태의 올 양호. 그런데 교환 부위는 두 곳이 있다. 그리고 한 곳은 사고로 들어갑니다. 주행거리 10만 8천, 판매하는 가격은 1390만원입니다.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보고요. 사고 부위도 자세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등급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매우 많다. 자, 전면부 헤드라이트, 안개등, 엠블럼 그릴 매우 깔끔하다. 본넷 또한 돌팀 없이 매우 깔끔하다. 측면부 휠 타이어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자, 휠 상태 깔끔, 타이어 트레도 와우 80%. 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간다. 도어 측면부 리어 휠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하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50%. 자, 리어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차의 교환 부위는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위, 교환 부위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이 리어 패널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가 트렁크 플로어, 요 골이 보이시죠? 이 골이 보이는 부분이 리어 패널이에요. 근데 이 리어 패널은 교환이 됐다. 그럼 범퍼까지도 교환이 됐겠죠. 자, 리어 쪽으로 교환 부위 두 곳 있습니다. 자, 반대쪽 테일 램프 측면부 깔끔합니다. 휠 상태도 깔끔. 타이어 트레드 50%. 휠은 내장 모두 깔끔하다. 타이어 트레드 80%. 자, 오늘 이 차량 외관 상태 매우 훌륭하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 리어 패널 때문에 사고로는 들어갑니다. 자, 실내 담아볼게요. 자, 후석 시트 내장재 상태입니다. 하단에는 컵홀더 및 수납 공간, 그리고 수동 프라이버시 커튼 들어갑니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 홈에 거시면 된다. 반대쪽도 동일하겠죠. 자, 후석 가죽 시트 상태 앞뒤 측면에 옆에 보이네요. 천장 내장재 깔끔하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확실한 개방감을 주고 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죠. 그리고 매우 깔끔하다. 가죽 시트 상태. 후석에는 미디어 조종 스위치, 열선 시트 스위치 좌우 들어가고요. 리어 송풍구는 2구다. 그리고 그랜저 HG의 또 다른 장점, 레그룸이죠. 제 키에 맞게 조절을 해뒀지만 주먹 하나가 더 남습니다. 그랜저 HG는 매우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 후석에서 바라본 전면부 상태 이렇습니다. 앞쪽으로 이동. 자, 조수도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에는 수납공간 컵홀더 및 윈도우 스위치, 도어 언락 스위치, 전동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조수 가죽 시트 상태 깔끔하다. 대시보드 상태 센터 페시아 매우 깔끔하다. 운전석으로 이동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종 접이 스위치, 전동 시트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됩니다. 하단에는 동일하게 컵홀더 수납 공간 들어간다.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깔끔합니다. 해지거나 찢어진 곳은 전혀 없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 TCS 오프 스위치 확인되고요. 전동 핸들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깔끔한 상태 탑승해 볼게요. 자, 주행거리 10만 8천km. 핸들 가죽 상태 우측은 더 깔끔하고요. 왼쪽은 해짐, 변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매우 우수하다. 천장 내장재, 대시보드 상태, 가죽 시트 상태들 깔끔합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스위치, 선루프 조종 스위치, 선글라스 케이스 들어간다. 자, 닫아볼까요? 오, LED 맵등,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들어가고요. 자,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동 커튼까지 옵션이 좋죠. 자, 중앙 상단에는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CD 플레이어. 자, 미디어 관련 스위치 확인되고요. 하단에는 공조기 관련 스위치 확인되네요. 수납 공간 및 시거재, USB 역세단자 7시 확인되고요. 옵션이 많습니다, 이 차량. 전자파킹, 오토홀드, 냉풍, 열선 시트 좌우 들어가고요. 주차 센서,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도 들어간다. 자, 컵홀더는 2구. 자, 핸들에도 많은 버튼들이 있죠? 일단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 메뉴 스위치, 미디어 조종 스위치, 블루투스 관련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전체적인 외판 실내 상태 이렇고요. 주행 테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건 스펙에 맞는 가격과 또 상태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태 비교 주행 테스트로 한다. 자, 그랜저는 뭐 1,000만 원대, 1,000만 원 미만대에도 많죠. 그런데 이제 15년형 하단 안개등 바뀐 모델들은 이제 1,000만 원대 보셔야 됩니다. 오늘 판매하는 차량 1,390만 원. 옵션 매우 좋고 주행거리 좋고 전체적인 상태 매우 훌륭하지만 사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어 패널 때문에 사고가 된다. 자, 그런데 주행에 문제되는 사고는 아니니 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사고 부분 때문에 가격은 더욱 저렴해졌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고차 구입 잘하는 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펙에 맞는 가격 비교, 그리고 그 스펙에 맞는 가격 비교를 통해 괜찮은 차량들을 고르신 뒤 상태 확인을 통해서 상태가 가장 우수한 차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주행 질감 너무 좋다. 자, 저속 테스트는 충분히 했고요. 고속 테스트 출발하겠습니다.
어, 신호 잘 받았어. Run. 자, 그랜저가 진짜 가격 대비 괜찮죠? 그런데 약간 대형 세단 느낌은 조금 다소 떨어지고요. 그런데도 또 그랜저가 우리나라 판매 1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랜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 오, 오, 브레이킹, 오. 브레이킹, 오, 안정적이다. 오케이. 노면 소음도 거의 없는데요. 엔진 미션 상태는 말이 필요 없다. 매우 우수하다. 자, 엔진 미션 상태, 하체 상태, 주행 테스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속도, 다양한 구간에서 필요하겠죠. 빵. 자, 빵빵이도 잘 됩니다. 또 앞차가 안 가고 있다 그래서 빵 이래버리면 또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짧게 빵. 자, 같은 그랜저, 뭐 또 같은 차종들이어도 엔진 미션 하체 상태는 다 다릅니다. 왜? 주행 상황, 또 관리 상태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차 확인, 주행 테스트입니다. 에어컨은 아주 잘 나오고 있다. 어, 냉풍 시트도 들어볼까? 오, 오늘 차량 엔진 미션 상태, 오, 진짜 조용하다. 이 차량 엔진 미션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자, 요철 구간. 알고 있다.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 자, 이렇게 하나 넘어보시고요. 자, 이 차는 좀 빠르게. 알고 있다고 했다. 자, 세 번째 요철 구간은 브레이킹 하면서. 자, 이 요철 구간도 다양한 속도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 빠른 속도에서 이상 증상이 있는 차량들이 있고 낮은 속도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양한 속도, 다양한 구간 주행 테스트가 필요하다. 냉풍, 열선, 열선, 오토홀드, 전자파킹. 어? 다 후석은 오토 아니에요. 수동. 자,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2차 테스트. Run. 가속 브레이킹 매우 좋다. 약간 흔들리는 소리는 제 요겁니다. 실내 내장재 잡소음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그랜저 상당히 괜찮다. 자,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스펙에 알맞은 가격 비교 무조건 해보세요. 가격 비교는 필수입니다. 왜? 시세를 아셔야 중고차 구입 잘 하시겠죠? 그리고 그 시세 속에서도 상태 확인을 통해 가장 우수한 상태의 차량을 구입한다. 중고차 구입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교만 하신다면 중고차 구입 어디서 하시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